나쁘지 않았지? 성격 나쁘지 않았어. 오빠인데 왜 이렇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 이기고 싶어가지고. 저희 오늘 무슨 컨텐츠인지 알고 계시나요? 말인만 해결입니다. 미님이 자꾸 파티 자리를 위협한다는 소문을 듣고. 네. 진짜 열심히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오늘의 컨텐츠는 일반인 vs 프로 연주자 vs 교수님. 과연 누가 속도를 더 빨리 할까? 아 근데 프로 일반인은 알겠는데 교수님은? 얘가 저번에 이어서 심정민 교수님 다시 한번 볼게요. 심정민 선생님은 이길 수 있으세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속도면 속도, 음악이면 음악. 여기 이미 근데 의욕을 너무 다 상실했는데요? 교수님 등장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약간 동네 축구장에 메시 온 그런 느낌. 오늘 축구관 어떠신지? 너무 기대감을 가지고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초반 한번 적어주세요. 대고지 너무 느리죠. 자 일반인 먼저 가겠습니다. 저요? 아 그렇지. 파이팅. 하나 둘 셋 넷. 안 돼요. 네. 네. 불안한데? 좀? 아, 악보를 몰라요, 잘. 아, 나.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은 지금 손이 더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이 느린 박자가 조금 힘드신 것 같아요. 아니요. 아 나도 근데 연습을 아예 안 해가지고. 네. 와. 와. 와 진짜 잘한다. 아니, 기억이 안 나. 근데 악보가 기억이 안 나. 아, 진짜 어찌저찌했다. 음악이 살아있지? 그냥 벌이 늘렸어. 저는 그냥 꺼지겠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아. 나 이제 마무리인 것 같은데? 아, 얘 힘으로 밀어붙였어. 아, 가보겠습니다. 네. 안 될 것 같은데. 되네? 되네. 나쁘지 않았지? 나쁘지 않았어. 오빠 근데 왜 이렇게 진심이야? 그러니까 지금 나 이기고 싶어가지고. 아야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와. 선생님 압승인 것 같아. 당연히 압승이죠. 음악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음악이 문제, 음악이 없어요. 나 일단 이걸 어떻게 맞춰. 네, 일단 저는 그냥 개미였고요. 여기는 이제 한 말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장수 말벌 영어. 장수 말벌 영어. 2라운드는 경민님을 좀 내려요. 스케일 초 대결로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 다 틀렸는데요?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라시 이렇게 하면 되잖아. 시작. 5.18? 나도 연결해서 해본 적이 없어. 오, 된다. 몇 초 했어? 시작. 4초 일단 4초. 와,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아니 가운데 빼고 왜 선생님 왜 웃고 계세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깼다! 이겼다! 네, 3라운드는 경민님이 연습 많이 하셨다는 차이까지로 한 거야. 네. 자신이 없는데, 질 자신이? 시작! 안 되네. 11초 3일. 어, 나 빼도. 아, 난 근데 난 기억이 안 나 이게. 시작. 10초. 나랑 1초밖에 차이 안 나. 아니, 이게 보여 주시죠. 와서 갑자기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준비 시작. 아, 틀렸다. 틀렸다. 8.8이요? 완전히 압승하셨고요. 연습을 열심히 하도록. 아, 그 다 피아노로 오세요. 건반대 건반. 저도 제 건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네가 타악기 저기 껴가지고 지금까지 김경민 유랑단 만들고. 심선민 교수님을 모셔서 이렇게 같이. 선생님이 물론 저희를 놀아주시기는 하셨지만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2024년 7월 27일 토요일 오후 7시 광림아트센터 장천홀에서 엄청난 연주가 있죠. 누가 오나요? 카이 스트로벨하고 마크 스트로벨이 이제 봄 퍼커션이라는 듀오팀으로 내한을 예정 중인데요. 그날 심선민 교수님이 같이 연주할 예정이니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